아산시 시정질문 2일차에서도 아트밸리아 관련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계획된 질문에서 벗어난 질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시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의원들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받은 박경기 시장은 자세를 낮추며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정질문 2일차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안정근 시의원은 아산시가 아트밸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 먼저 상표 등록을 한 해태제과와 불합리하게 계약을 했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명칭 사용 기한이 2028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상표권을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 합의 없이 계약이 바로 해제된다는 점 등을 들며 아트밸리 명칭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산시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갑을 관계를 맺고 아산시 명소의 명칭을 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정후 네이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사용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다며 염려를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업적 목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묻는 질문에서 아트밸리 상표나 시민 간담회 예산 출처 여부 등으로 공방이 번지면서 당초 계획과 다른 질문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 요지를 그러면은 바꾸시던지 두루뭉실하게 해놓고는 다른 질문을 요하고 그의 답변을 저희는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요. 아울러 박 시장은 시의원과의 소통 부재 등 제기되고 있는 지적에 함께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스럽습니다. 또 시민들께도 죄송합니다. 이게 다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아산시 균형발전 계획과 적극 행정 실천 방안 등도 다뤄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